영상 하나를 올리고 며칠 후에 확인했는데 오!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3만 넘으면 세계 2차 대전 때 난파한 난파선에 있는 에어포켓을 찍는다고 해볼까? 싶어 댓글을 달았는데 무려 좋아요가 5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짐 챙겨 어디로 갈 건지 말씀드리면 때는 바야흐로 1944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은 미국의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 코론 주변에 대규모 함대를 배치했지만 9월 24일 미군이 여기를 기습적으로 폭격하면서 대형 선박 여러 척이 그대로 침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척의 난파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모르잔 마루라는 대형 난파선에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에어포켓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파선에서는 울음으로 일으키지 않겠군요. 아, 그땀 아무도 없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래서 영상도 잘 담아보려고 훈련까지 받고 비행기 타고 마닐라에 도착해 공항에서 7시간 대기 후 살짝 떨어질 것 같은 경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난파선이 있는 코론에 왔습니다. 호! 그리고 툭툭이를 타고 이동하면 드디어 저희가 탈 배가 보이는데 배를 타고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1시간 거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25분 정도 이동하시면 7번 보이십니까? 30분 거리. 그렇게 1시간 반을 더 배를 타고 들어가 저희가 탐사하게 될 모르잔 마루라는 난파선 위치에 도착했는데 이 사진처럼 모르잔 마루는 옆으로 누워있는 채로 수심 25m에서 12m에 침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침몰하기 전 모르잔 마루라고 추정되는 사진으로 무려 배 길이가 93m나 된다고 하는데 이 배는 1908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1941년 선박이 나포되며 1944년까지 일본군의 보조 화물선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침몰되면서 배가 옆으로 뉘 형태로 되어 있어 저희는 이렇게 크게 돌아 우선 첫 번째 화물칸을 통과하여 두 번째 화물칸으로 진입하면 가장 위에 에어포켓이 있다고 하니 거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죠. 입수! 지금 산호가 곳곳에 자라 마치 거대한 암석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모르잔 마루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크더라고요.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배를 끼고 크게 돌아서 화물칸 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시야도 안 나와서 좀 더 조심스럽게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수심 20m 정도인데 여기에 입구가 있다니까 바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화물칸 안쪽인데 아무래도 화물선이라 그런지 공간이 진짜 넓더라고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조심스럽게 두 번째 화물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따라오시죠.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 멋있게 손짓 한번 해주고 중도 비만 코코도 통과할 수 있는 느낌의 통로로 통과해주면 여기가 바로 두 번째 화물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화물칸하고는 다르게 위아래로 길게 공간이 있어서 잘못하면 길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 위쪽을 봐주시면 지금 보셨나요? 저기 마치 찰랑찰랑 거리는 저거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댓글로 약속했던 에어포켓에 드디어 도착했습니까? 진짜 신기한 게 여기가 수심 20m 정도인데 이게 에어포켓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치 수면 위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에어포켓에 몸을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가 바로 에어포켓 아닙니다. 1944년에 침몰해서 아직까지도 에어포켓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리고 진짜 그냥 수면 위에 올라온 것 같아서 설마 하고 수심을 바로 봤는데 지금 수심 14m 아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호흡기 빼고 하고 숨 쉬고 싶은데 이게 또 80년이 넘은 공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호흡기는 야무지게 물고 있도록 하죠. 근데 보라님이 마스크 사이로 들어온 공기를 살짝 흡입했는데 휘발유 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14m를 연신 외치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까?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화물칸을 나와 마지막으로 중앙 보일러실로 이동하는데 여기 아래 보이는 울퉁불퉁한 이게 배 보일러의 일부로 원래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엔진은 1960년대에 인양을 해서 엔진룸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 한쪽에 벽돌이 쌓여있는데 영어로 이름 같은 게 써있더라고요. 아마 영국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든 사람 중 일부가 아닐까 뭐 그런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80년이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배 이곳저곳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위로 올라가야 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아까 큰 에어포켓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에어포켓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에어포켓들은 다이버들이 뱉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지붕에 갇혀서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에어포켓 실컷 봤습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침몰한 배라고만 말하기에는 다양한 산호와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이제는 거의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님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덕분에 결국 이곳에 와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구독자님들이 만들어준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